일단은 이를 물게 되면 여기 딱딱하게 잡혀지는 근육이 있어요. 그렇죠? 그 근육을 내 가운데 손가락으로 딱 잡은 상태에서 아래 위로 이 저작근을 마사지 해주시게 됩니다. 시작. 아래 위로. 그렇죠? 돌리거나 옆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. 아래 위로 마사지. 이게 처음에 굉장히 아프실 경우에는 침도 나오고 막 시큰시큰하면서 더 이상 세게 누르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참고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해 주세요. 쉽게 잡히죠. 그래서 이 근육을 이렇게 꾹꾹 잡아서 올라가다 보면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딱딱하게 뭉쳐 있는 게 느껴져요. 자, 여기를 이렇게 뭉쳐져 있거나 시큰하게 또는 아프다고 생각되는 부위를 이렇게 꾹꾹 잡아서 근육을 마사지 해주시는 겁니다. 오른쪽 손을 왼쪽 귀 옆으로 갖다 대고 이 반대쪽 팔이 따라 올라가지 않게 힘을 꽉 주신 상태에서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치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대로 이쪽 어깨가 따라가지 않도록 하셔야 이 목과 어깨 쪽 근육의 스트레치가 의미가 있으신 거고요. 그렇죠. 이렇게 쭉 당기시고 좌우로 번갈아서 매일매일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렇죠. 이렇게 사선으로 돌리셔야 돼요. 바로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살짝 해서 살짝 천장을 바라봐 주세요. 그렇죠. 이렇게 되면 이 근육이 이렇게 그대로 당겨지는 그 방향이에요. 그래서 후 숨 내쉬면서 근육이 딸려 올라가지 말라고 잡아주는 겁니다. 그냥 살짝 지그시 누르시면 되고 머리는 이 방향으로 살짝 당기시면서 하고 반대쪽으로 머리를 살짝 돌리고 그렇죠. 사선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.